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본인 얘기다 싶으면 손 드세요. 자, 나는 디자인 관련 분야에 있다. 뭐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취업준비생이건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포함이겠죠? 독학하다 보니 아, 이 디자인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내 뜻대로 결과물도 나오지 않고 남들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비교만 된다. 지금까지도 해결책을 못 찾고 방황 중이다. 혹은 취업 준비 중이다. 여기에 내가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뭐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마 네 개 다 해당일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구독자 총합 60만 명의 디자인 유튜버 3명이 뭉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바입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작업물 피드백도 해드리고 모션 그래픽 포트폴리오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정말 저는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아무리 취업준비생 혹은 뭐 실무자라고 해도 정말 피드백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기초부터 다져야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요즘에 정보가 아무리 많이 흘러 넘친다고 해도 어떤 것들이 괜찮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분별력을 갖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자 콩코바 그리고 디구디 원차 그리고 마디아님 셋이서 디자인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디자인 메가위크예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모션 그래픽, 디구디 원차님은 브랜딩, 그리고 마디아님은 UI UX인데 아니 왜 내가 다른 분야까지 굳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쌓아오면서 느꼈던 점은요, 모든 디자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수채화나 뭐 정물화, 풍경화에서 배웠던 뭐 빛의 요소, 구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시각 디자인 어떠한 분야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법칙들이거든요. 저도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지만 UI UX나 뭐 패키지, 브랜딩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접목시키고 조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론을 흡수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실 수가 있게 되겠죠. 게다가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 포함 나머지 두 분까지 유튜브에서 푼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풀 일이 없는 그러한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저희 모두가 1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러한 경험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총 4시간 행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순서인 디구디 원찬님께서는 이제 브랜딩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나를 어떻게 브랜딩할지, 소개할지, 남들과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사실 이게 뭐 디자이너한테도 중요하겠지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까지 비엔스 같은 것들을 병행하신다면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뺄 수가 없는 그러한 분야겠죠. 자, 두 번째 순서는 마리아님이십니다. UI UX 전문가시죠. 게다가 30만 구독자까지 가지고 계시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팁들, 시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폰트, 뭐 강약, 레이아웃, 색상 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러한 식으로 만들었는지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사실 이건 저도 조금 탐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순서인 총코바, 저는 모션 그래픽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요즘 시대에 빠질 수 없는 영상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매력적인 모션을 만드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나는 영상을 아예 할 줄 몰라라고 말씀하셔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모션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은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히 이걸 알려드릴 겁니다. 독학하시는 분들 사실 나 혼자서 뭔가 작업을 하기 어렵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가. 그래서 독학 비법서처럼 실제로 도움이 될 팁들과 예시 영상들을 근거로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해당 내용은 한 5년 뒤쯤에 유튜브에 풀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저와 디구디 원찬님, 마디아님 그리고 여러분들까지 전부 모여서 함께 토킹 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던 질문 같은 것들 답변해 보면서 바로 즉석에서 얘기해 보면서 좀 더 좋은 방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딱 하나 걸리는 게 또 있을 겁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챌린지권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챌린지권은요, 그냥 세미나만 듣는 게 아니라 4주 동안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작업을 또 해보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함께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스스로 레벨업 할 수 있는 정말 올해 가장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자, 날짜는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죠. 장소는 동국대학교 본관 강당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서울에 살지 않아요. 너무 먼데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은 멀리에 계셔도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다시 보게 할 수 있게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자, 멀리 사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하단 더보기 링크에서 여러분들 티켓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서둘서둘. 자,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자리가 거의 처음이긴 합니다. 솔직히 완전 처음은 아니죠. 그만큼 저에게도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올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열심히가 아니라 정말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세미나 들으시고요. 좋은 기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존코바였습니다. 자, 빨리빨리 준비해볼까? 세미나 준비.